에버미디어에서 협찬을 받았어요. 에버미디어에서 캠이랑 캡처보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테스팅을 먼저 좀 돌려봤거든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개쩔어요. 간단하게 캠 디자인을 먼저 좀 보여주면은 그러면 좀 길지 왼쪽 에버미디어 쪽. 내가 손바닥을 최대로 피고 손에 올려놓잖아. 이만해요. 진짜 커요 캠이. 그리고 많이 묵직한 편이야. 무게감이 좀 있어. 그래서 좀 놓기 안정적이긴 하고 간격침이 나중에 중요한 거는 캠에 보이는 화질이잖아. 엄청 넓죠 화각이. 화질도 너무 좋았어. 캠 바꾼다면 남캠에서 역캠 된 건가요? 헉. 진짜 좀 놀랄 만큼 좋아져서 당연히 화각도 조절할 수 있고요. 4K까지 지원하는데 방송 송출상 4K는 어차피 30프레임을 지원, 30프레임을 나오니까 화질이 엄청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어. 너무 좋아서. 일단 시야 범위를 지금 내가 최대로 올려놨는데 이렇게 평소에 보던 위치가 지금 이 정도겠죠. 이 정도? 이게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던 화면 느낌이잖아. 화질이 너무 좋아서 놀랬어. 일단 초점도 수정할 수 있어. 이게 내가 얘를 자동으로 안 맞춰놓은 게 한 번씩 풀리더라고. 자동으로 맞췄거든? 그럼 어때? 생겼어. 예전엔 또 가까이 찍으려고 그러면은 무너지고 그랬잖아. 근데 지금 밀면은 초점을 임의로 수정하면 이거 한 40일 것 같아. 아니! 못생겼어. 엄청 선명하지? 완전 잘 잡는다니까? 원래 못 잡았어요. 캠으로 훈련소 갔다 왔어야 하는데요. 못생긴 것 좀 다녀와주세요. 저는 방법이 있긴 하다. 화상 배경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게 시킨 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야 일단 당장 기련이 불러서 넓은 화각으로 더 이렇게. 자금을 모여주세요. AI 배경도 지원하고요. 개인적으로 이제 이 캠의 가장 큰 장점이라 느끼는 거 뭐냐면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웹캠을 사용하면은 그 캠 하나당 하나의 화면을 잡을 수가 있거든? 원래 웹캠이 그래. 리소스를 내가 이게 지금 보면은 OBS 화면을 띄우면 미리 보기로 다른 캠을 못 잡아요. 이건 뭔 소리냐면은 내가 버튜버 쪽 캠이 있다 치자? 캐릭터 리깅을 하기 위한 화면이 있고 OBS 화면이 이렇게 있어. 그러면은 여기에 내 얼굴이 나오고 있으면 여기엔 아예 출력이 안 돼. 하나의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를 일로 찍어서 보내는 건 되는데 하나의 캠에서 동시에 여기 이렇게 출력을 못해요. 이게 원래 안 된단 말이야. 근데 이 친구는 자체에서 4개를 지원해. 원래는 외부를 써야 되거든. 자체적으로 4개를 그냥 지원해. 되게 좋더라고 이거. 그래서 에버미디어 협찬마다 잘 쓰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하게 쓰고 있고요. 야, 이제 건담 같은 거 뭐 그냥 만들어도 되게 잘 나오겠다 그지? 엄청 잘 보일 듯? 오랜만에 영도 들고 풀어나 만들까? HG 나 그거 있어. 헬로키티 건담. SD긴 하지 얘는. 간단하게 만들기 좋으거든. 그냥 만들어 봅시다. 그리고 이 친구 이것도 있어요. 가리개. 뭐 캠핑이니 뭐니 말이 되게 많아서 물리적으로 캠을 가릴 수 있는 요소들을 나라면 넣어주는 추세더라고. 그런 느낌으로 추가된 것 같아. 전방 조명을 꺼야겠다. 되게 단순하네. 엄청 잘 보이죠? 바나나 에버미디어 캠이 뒤집어져 있네. 아 잡아봐도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아니 쓰는 캠을 화면에 못 바나나 접사 4K 울트라 HD 이렇게 편집자님 나중에 뒤집어주세요. 네. 그리고 여기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임 울트라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구나. 됨에 두 개 됐다. 되네? 야 이거 좀 더 잘 보여.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왔는데 바나나 예, 내부 구성품 중에 당연히 본체랑 오오오오 캡처보드 자체에서 A few inches later 건담 키티
야 이게 진짜다. 이게 존나 웃긴다. 오. 차례. 얘는 뭐냐면 외장 캡처보드인데 제가 원래 쓰던 것도 에버미디어의 캡처보드였거든. 원래 쓰던 것도 템을 내려서 보여줘. 이렇게 생겼어요. 신기하게 생겼지. 그 친구인데 키는 이 정도고요. PC 본체가 한 두 개 정도 위치해요. 가운데 캡처보드는 어떤 식으로 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. 왜냐면 말 그대로 콘솔 게임을 쓰잖아. 근데 외장 캡처보드를 내가 안 쓰려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1도 딜레이고 2도 딜레이고 3도 딜레이거든. 사운드가 조금이라도 밀리는 게 싫어갖고 패스스루를 사용하더라도 사실 딜레이가 있었단 말이에요. 어떤 캡처보드던 거는 버드절미하고 보여줄게요. 드디어 여기... 제일 싱크를 심하게 먹는 게 뭘까 싶었는데 그냥 리겜을 켜봤어요. 그러면은 한 개도 안 밀려. 호출의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게 그 보는 사람은 조금 체감이 덜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이 놀랬어. 원래는 방송할 때 태국할 때 좀 밀려갖고 일부러 커비를 골랐어. 화면이 밀리니까. 왜냐면 얘는 은표 서포트를 해주거든. 간단하게 이런 거 알려줄게요. 틀리는 건 내가 못해서 틀리는 거야. 그니까 얘 손가락 딜레이만 있는 겁니다. 캠이랑 손캠이랑 같이 띄워갖고 같이 보여줄게. 손캠 키면 존나 잘해 보이겠지만 사실 좀 개못하기 때문에 부른다. 일부러 좀 보이기 쉽게 손을 크게 눌러볼게. 진짜 하나도 없어 딜레이. 내 뇌랑 손에 딜레이가 있다 뿐이지. 그래서 이제 남탓을 못해. 이제 알게 됐어. 네, 이렇게 걸렸어.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뇌는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본체 딜레이. 그러니까 그 스위치 본체, PC 본체 캡처보드 본체 딜레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뇌 인간의 본체 딜레이는 요즘 뭐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에버미디어한테 그 냉동 인간 시스템만 교체하면 된다. 이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둘 다 칭찬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쓰고 있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친구.
이번 미디어